그 다음에는 3D 프린터 확장 보드입니다. 이게 지금 저 알려주시는 선생님께서 LCD 확장용 보드라고 하더라고요. 나중에 필요할 거라고. 가격은 얼마 안 해서 일단은 샀습니다. 사실 다른 것도 몇 개 더 사라고 했는데, 아, 지금 생각해보니까 제가 실력이 아직 미쳐내가지고 뭐 3D 프린터 확장까지는 아직 좀 무딘 것 같은데. 네, 요거는 여튼간에 네, 요런 보드입니다. 이렇게 두 개 샘플로 샀습니다.